이번에는 위키백과를 통해 가지고 그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화씨, 섭씨, 또 절대 온도, 켈빈 씨, 란씨 온도에 대해서 그냥 리뷰하는 자료서 잠깐만 위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화씨 온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 독일의 화렌하이트이다 하는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화씨 온도는 여기서 바로 화씨다. 파렌하이트, 다니엘 가브리엘 파렌하이트고 F로서 표현한다 다 말씀드리고요. 물의 원온 온도를 32도, 물의 흐르는 온도를 212도로 정의했다. 근데 원래 이런 뜻이 아니었다고, 또 본인이 이런 뜻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렇고, 이제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네요. 이 화씨라는 이름은 화렌하이트의 중국식 음차인 화렌하이트 몇번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실 것이고,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는, 이 화씨 100도라는 거는 섭씨 37.8도로 인간의 체온과 매우 비슷하다, 이 말이 뭐 말이죠? 말씀드렸었죠. 우리 몸하고 체온하고 비슷해지면 우리 뭐땀 흘리면서 굉장히 이제 더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지죠. 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한여름에 이 폭염 속에 오늘이 8월 10일이니까요. 이걸 동영상 찍다 보니까 제가 정말 화씨 100도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환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섭씨 온도 할때 같은 거는 다 비례식이라고 그랬죠. 일단 32를 더해주자. 32 더해주고, 또 반대로 바꿀 때는 화씨 온도에서, 여기 화씨 온도에서 32를 빼주자. 그리고 이제 9분의 5라는 게 어떻게 나왔다? 이거죠. 180분의 어떻게? 100이니까 이거 20으로 나누게 되면 9분의 5가 되죠. 그렇죠? 켈빈 온도하고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200, 마이너스 273.15도, 요걸 갖다 이제 부피가, 이상기체 부피가 최고로 없어져 버리는, 부피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사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온도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73.5도를 빼주고, 또 5분의 5나 9분의 5, 그 다음에 31을 더하거나 빼줌으로 인해서 화씨, 그 다음에 켈빈 온도, 그리고 섭씨간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1724년에 영국, 있죠? 1724년 영국 왕립 앞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는데, 자신이 이제 새로 정의한 온도 체계를 발표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발트의 연안의 도시 그 단지에 1708년도 9월달 겨울에 측정하여 영도, 화씨 영도라고 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왕립협회에다 보고하려니까, 우리 동네 그 바닷물의 온도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말이죠. 어떻게, 뭐 얼음과 물, 염화암모늄을 1대1대 비로 섞어로 그 온도를 측정하여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 얼추 이러니까 맞아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어낸, 그런 내용이죠. 발표할 때 신빙성을 위해서 이 내용을 급하게 지어냈다고 한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어디 부분을 읽어봐도 그 화렌하이트가 가장 추운 거 또는 가장 더운 날씨 이걸 기준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자꾸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 화렌하이트가 왜 이런 온도 체계를 발표하게 되었나, 이거를 알게 되겠고, 그걸 이제 섭씨로 변환하다 보니까 결국 물이 끓는 점이 212도 화씨가 되고, 물에 오른 점이 32도 화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화씨 32도가 된다. 이런 얘기가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아마 1700년대니까 이제 사진도 없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기된 것 같아요. 다니엘 가브리엘 화렌하이트다. 화렌하이트이다. 화시죠, 이분이. 여기 보면, 화렌하이트는 단지에서 태어났다.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의 현재로서는 폴란드다. 근데 왜 단지가 이렇게 된 거지? 여기 역사가 굉장히 깊다고 말씀드렸죠. 꼭 한번 강추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가 현재로는 이제 폴란드 땅이 됐지만, 이전에는 독일 땅. 또 어떻게 보면 독일의 출발점은 프로이센, 그다음에 동프로이센. 이 프로이센 위주로 이제 독일이 연방을 구성하면서 독일 제국을 형성이 되니까요.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여기 보면 이제 머큐리 글래스 서모메터를 발명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수온 온도계를 이
화르네트가 결국은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큐리 잉글래스 소모메탈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다. 이런 업적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그림이죠. 이게 이제 요즘에도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머큐리 소모메탈 in use today. I'm made in the way Fahrenheit devised. 지금 쓰고 있는 방향도 또 크게 이 Fahrenheit가 디자인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바깥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화씨가 되겠죠. 바깥에 표기된 게 이렇게 바깥면에 이렇게 보게 된 것들은 이제 이게 화씨가 될 것이고 안에 부분을 표현한 게 이게 섭씨죠. 섭씨라고 나와 있네요. 바깥면에는 두 개를 같이 어차피 비례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맞춰보면 비례식입니다. 이렇게 같이 표현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래서처럼 막대 언덕에 두 개를 갖다 같이 꽂아놓고서 제가 어릴 적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억도 좀 더듬어 보고 좀 이상 좀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섭씨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섭씨 온도, 여기 보면, 섭씨 온도는 셀시우스다. 이건 어떻게, 섭씨 온도는, 물에 오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로 잡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나온 거죠. 물을 가지고서 기준으로 삼자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1742년도에 스웨덴의 천문학자 안드레스 셀시우스가 처음으로 제안했다. 뭐, 다 말씀드린 얘기인데, 요건 그 변환 공식이 또 나오죠. 이렇게 1.8을 더해주느냐. 화실 때는 섭씨를 가지고 그리고 1.8을 곱하고 31을 더해준다. 그 반대기로 31을 빼준다. 이게 0. 그다음에 켈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섭씨 온도에 273.15도를 갖다가 더해준다. 뭐 이거 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란시 온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459.67을 더해줘야 됩니다. 자, 영문판 위키에서 이제 앤더스 셀시우스를 찾아보게 되면요, 1701년도에 태어났고 1744년이니까 43살에 사망했죠. 이게 옛날에는 이 당시니까 40세 정도 사는 거면 참 요즘 같으면 수명이 굉장히 젊게 요절한 거지만 당시로서야 어찌됐든 이제 스웨디시 에스트로머고 그때 이제 요 사망이 1744년인데 아마 TV로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1742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42년도에 이런 섭씨 온도 체계를. 그러니까 인쇄 거진 마지막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이죠. 이분이 앤더스 셀시우스고, 이래서 이 섭이수사. 그래서 섭씨. 그래서 우리는 섭씨, 화씨. 이렇게 박씨, 김씨 이런 것처럼 이렇게 중국식 음차를 해버리니까 저 까맣게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켈빈 온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빈 온도는 0K는 절대 0도이다. 여기서 정의 아시죠? 다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된다. 부피가 기체가 부피가 없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추우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팽창을 하잖아요. 막 가스라는 거. 근데 이제 온도가 낮으면 좀 쪼그라드는데 얼마나 추우면 0이 되겠습니까? 그죠? 아주 극한의 온도다. 그래서 섭씨 0도는 절대 온도는 273.15K에 해당한다. 켈빈경의 이름을 따서 기온은 K다. 다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영문판 위키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윌리엄 톰슨이다. 되는데 이제 원래 이름은, 그러니까 이제 톰슨, 미스터 톰슨이 되겠죠. 그리고 윌리엄이 이름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켈빈 경이 되었다. 근데 이게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지고, 부대가 없어서 이제, 이게 다 자기가 뒤로 넘어가는 건데, 자손들한테. 이번 켈빈 경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여기서 켈빈 온도라는 개념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1824년도, 1907년이니까, 비교적 한 100년, 150년. 아까는 1724년, 뭐, 1742년, 뭐 이랬으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 태어난 게 1824니까, 한, 이 뒤로부터 한 100여 년이 더 오른 거죠. 한 150년 정도가 더 흐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켈빈은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절대 온도를 정의를 내렸다 하는 거죠.
여기 사진을 보시는 이분이 바로 이제 켈빈 경입니다. 아주 멋있게 생기셨어요. 수염턱 기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아이리시 스카티시 이런 말이 나오네요. 스카티시. 자, 그리고 이제 글래스고 대학에 있었다. University of Glasgow에. 그러니까 이제 벨페스트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벨페스트는 아일랜드죠? 아니, 북아일랜드인가죠? 북아일랜드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저쪽 섬이죠. 왼쪽 섬.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북아일랜드. 여기 아마 벨페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옛날에 벨페스트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북이 스코틀랜드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여기 이제 글라스고의 대학에 계셨다 이런 얘기죠. 자, 또한 여기 보면 1866년도에 66년도에 그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이제 자기를 수여받게 되었고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보면 이게 이제 트랜스 아틀랜틱 대서양을 건너는 대서양 정보 프로젝트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과학자한테 이렇게 자기를 주는 게 굉장히 드문 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자기를 받으신 분이에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켈빈 온도를 제창했다. 그래서 절대 온도를 제창했고 이제 그 이 켈빈이란 이름을 쓰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273.1도가 됐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셀시우스 대응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파렌하이트 화실 때는 안에서 459.67도가 된다 하는 거. 또한 여기 나오네요. 이제 그는 아주 첫 번째로 그 브리티시 사이언티스트였다. 그러니까 이 하우스 오브 로드의 이제 그렇게 영광을 안게 된 과학자로서는, 그리고 이러한 그 타이틀은 그 강 이름, 켈빈 강의 이름을 따서 붙여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유니버시티 오브 글래스고 옆에 흐르고 있는 그 실험실 옆에 흐르고 있는 그 강 이름을 따서 켈빈 경이라 명명을 했다 하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난시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난시 온도에 대해서 별로 말씀드릴 게 없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 절대 온도를 섭씨 단위가 아니라 어떻게 화씨 단위로 표현을 한 거고, 말씀드린 대로 같은 스코틀랜드에 물리학자였다. 그래서 이제 란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면 난초 난자를 썼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뭐 란킨 온도 뭐 이렇게 표기도 한다 하는 얘기. 근데 이제 이게 이리 말고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온도 체계가 있었어요. 무슨 또 10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말하는데 그간에 이제 변환하는 방법, 이게 켈빈 셀시우스 파렌하이트지만 랑킨도 있고, 요거 레모 온도 체계도 있고, 뉴턴 온도 체계도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델리시 뭐 이렇게 돼. 이거 다, 야, 이런 게 다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화씨, 그러니까 섭씨, 그다음 절대 온도 이 정도만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왜 시자가 들어가느냐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로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이 아마 이제 과학적인 문화하고 약간 차이를 두면서 이렇게 우문 서답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우리 깜빡 잊어버렸던 거, 아니면 또 알 수도 있었던 거, 아니면 또 뭐라 그러죠? 줄줄이 사탕. 하나를 알면 여러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 이 말이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뿌리를 찾아서 쭉 훑어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저 안에 왜 칡농쿨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아카시아 뿌리 뽑아보신 분이라면 아시죠? 뭐 줄줄이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들을, 근데 그걸 마치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흔하게 옆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지식, 아무도 관심 안 쓰는 지식, 이런 것들도 엮어서 그래서 이걸 그 구슬도 꿰면 보배가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슬도.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줄줄이 사탕처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쉬울까. 그리고 또 그렇게 알게 된 지식들은 잘 잊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야 뭐 어쩌다 한 번씩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한번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도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고, 덕분에
저도 막 항상 말씀드리듯이 백면 선생이 뭐 글이나 읽고 책이나 보던 사람이 어느덧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교학상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문서답, 어리석은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우문현답에 동문서답을 제 나름대로 합쳐보고 말해놓은 거다 알고 계시죠?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 토픽은 뭐 마이동풍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우스갯소리였고요.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물론 구독자 수가 너무 적어서 문제인데 요즘에 너무 구독자 수가 안 늘어서 그거 아세요? 제가 1대1로 지금 다니면서 빨리 눌러주세요. 여기 꼭 눌러주세요. 선골진골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지고 간신히 간신히 올라가고 있는 있습니다만 좀 안타깝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혹시라도 이게 듣고 싶거나 아 이런 거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리퀘스트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도 좋고 여기다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백면 선생님 이렇게 이런 나달 같은 지식들을 하나로 한번 묶어보는 거를 굉장히 또 스스로도 보람이 있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시죠? 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또종 버튼,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그리고 그 공유 버튼에서 웬만한 데다 쏴주시고 얼마나 고마울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피엘이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